마법.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아. 사과도 많이 딸 수 있을 것 같고. 어머, 응? 아니, 큰일 났다. 고구마야, 그런 데서 뭘 하고 있냐? 우리들은 말이죠, 나무 타게 하는 거예요. 저런, 모두 있었구나. 그럼 떨어지지 않게 조심들 해라. 안녕. 고구마 너 때문에 하마터면 우리 계획이 들킬 뻔했잖아. 하루마, 유리가 정말 이 길을 지나가는 거야? 여기서 벌써 한참을 기다렸는데 이 길을 지나간 사람은 호호 아줌마 뿐이잖아. 틀림없다니까. 내가 정확하게 조사해놨어. 어떻게? 여기서 1년 내내 지켜보면 알게 된다고. 날 기다리고 있는 거니? 유리는 어느 쪽으로 갔지? 저쪽! 아니야, 이쪽이야! 그럼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닐까? 아니요. 그럼 이렇게 하자. 각자 흩어져서 다른 길로 가보는 거야. 유리를 발견했을 때 어떤 신호를 보내지? 배산! 난 어느 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가자. 기다려. 아무 짓도 안 할게. 그렇게 높은 데 올라가면 어떡해. 네 이름은 뭐니? 고구마. 좋은 이름이다. 그래, 고마워. 난 맨날 실수만 해서 친구들한테 바보 취급만 당해. 잘하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거든. 유리야, 넌 어떻게 생각해? 잘 모르겠어. 그렇겠다. 그치만 난 절대로 잠깐만! 찾았어. 주렁주렁 열렸구나. 역시 오늘 좋은 일. 아유, 이런 게 좋은 일인가? 농담이 아니란 말이야. 아유, 또 놓쳤네. 아, 엄마! 아이고, 어쩌나. 어? 아, 유리로구나. 고구마가 괜찮을까요? 고구마? 어? 저건 분명 유리일 거야. 고구마 아니야! 난 휘파람 안 불었어. 이휴. 어? 저런 곳에 있네? 기다려! 그래, 그래. 분명 이게 좋은 일이 생길 거란 징조야. 요리야, 빨리 가자! 재빨리도 도망쳐버렸어. 속에 이렇게 멋있는 데가 있었구나. 아, 요리. 이 호세 온 사람은 네가 제일 처음이야. 정말 그래. 기분 좋다. 웬일이야? 숲속이 갑자기 시끄러워졌다고? 아무래도 네 친구들을 말하는 것 같아. 귀엽지 않니? 그래, 귀여워. 아주. 요리가? 숲속에 이런 데가 있었네. 왔구나. 너네 집은 어디니? 그리고 학교는 어디야? 형제는 몇이고 아버지 직업은? 지금 몇 살인지 좀 가르쳐주라. 빨리 얘기 좀 해줘. 그렇게 한꺼번에 물어보면 대답해줄 수가 없잖아. 가르쳐줘 빨리.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으면 여러 가지가 보여. 숲 건너 마을도, 더 멀리 있는 마을도. 하지만 나는 하늘이 좋아. 유리가 없어졌네. 이런 아무데도 없잖아. 다른 애들은 유리를 찾았을까?
하지만 휘파람 소리도 안 나고 이런데 나 혼자 있는 건 정말 싫어. 기다려! 기다려줘! 좋은 거 보여줄게! 아, 예쁜 유리 그슬이네. 이거 줄게. 갖고 싶으면 이리 와서 가져가. 정말? 정말 주는 거니? 그럼. 유리야. 괜찮아요. 어? 네가 휘파람까지 불어주는 거야? 지금 휘파람 소리가 들렸는데 유리는 사라졌어. 휘파람을 분 것도 유리야. 그래? 그 애는 분명히 숲속의 요정일 거야, 분명해. 어? 얘, 고구마 너 왜 이렇게 유치하니? 하지만 숲속의 동물도 모두 유리 편인걸. 그래, 유리가 새를 불러서 내 손 위에 올려놔 주었었어. 야! 뭐야? 그런데도 휘파람을 안 불었어? 저건 뭐지? 내가 유리에게 준 유리 구슬이야. 앞에도 있는데? 그 앞에도 있다. 이리 간단하게 풀리겠는걸? 이 구슬을 따라가면 유리가 있는 것도 알 수 있을 거야. 그래! 더 이상 못 가겠다. 녀석들이 다 쓰러졌네. 우리가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저 녀석들은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아. 괜찮아. 또 너한테 놀러 올 거다. 정말 즐거웠어요. 나도 그랬단다. 포도주 대소동. 이봐, 다 왔어. 네? 바로 저 집이야, 저기! 고마워요. 아니, 뭘. 이 근처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군. 누가 왔나 보군. 네. 누구요? 호호 삼촌이죠? 에? 맞아요. 호호 삼촌이에요. 호호 삼촌. 이봐, 잠깐만 기다려봐. 자네 대체 누구지? 저 알뿌예요. 후후의 아들이요. 후후? 후후형 말이냐? 그래요. 조카도 몰라보다니 곤란한데요. 아니, 그럼 네가 알뿌? 뭐? 아니, 그 꼬마 알프가 이렇게 큰 거야? 야, 호승모, 보고 싶었어요. 잘 왔다. 세상에, 이게 몇 년 만이야. 이건 제가 마지막 항해 때 찾아낸 세계 최고의 포도주예요. 호삼촌, 오늘 빼고 다 마시세요. 이게 세계 최고의 포도주라고. 알프야, 오늘 밤은 내가 솜씨를 발휘해서 요리를 할 테니까 한잔하면서 아저씨랑 고향 얘기나 하렴. 우와! 호승모의 요리를 먹는 게 몇 년 만이죠? 새하얀 얼음을 근컵 가득히 넣어서 맛 좋은 술을 가득 따랐네. 와하! 삼촌,
어서 주무시면 어떡해요. 정말 술이 약해지셨군요. 바이킹의 잔치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요. 삼촌은 원래 술이 약하시지 않니? 에휴, 재미없어. 삼촌, 이 정도로 취하다니 창피하지 않으세요? 아, 그만 마시는 게 좋지 않겠니? 아, 삼촌,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아, 그만. 안 되겠군. 승모! 아, 승모도 한잔하세요. 에? 에? 아, 이 알프에 쓸 친구가 돼주세요. 어? 아, 나는 선원이다. 난 성난 바다가 안 하나도 되겠어. 안 무서워. 호호 아저씨를 넘어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겠어. 던져라! 좋은 포도주라서 빨리 취하나? 조금 취한 것 같아. 나는 바이킹이다. 다리 안다. 내가 취해버렸어. 거친 파도는 나의 잠자리. 거친 바람 소리는 나의 잠자리. 영차 짜잔자. 호 아저씨, 그만 일어나세요. 일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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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 어서요, 어서. 일어나요. 뽑아버릴 거야. 바이킹은 따라해봐요. 따라해. 짜자싸. 싸. 오, 아줌마, 그만 진정하세요. 으쌰. 어? 어? 갑옷이랑 투구를 쓴 생쥐네. 아무래도 내가 취했나 봐. 오, 아줌마, 이런 곳에서 잠들면 안 돼요. 짝짝짝요. 따단 따다다 따다. 와, 이건 뭐야? 빠져라. 애 치웠다. 아, 갑옷과 투구를 쓴 생쥐를 보다니. 게다가 난장애가 된 호승모까지. 이 정도 술로 내가 헛것을 보다니 몸이 아픈 거야. 이젠 죽는 거라고. 호승모, 승모, 어? 어디에 가신 걸까? 왜 그래, 알프야?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저기, 방금 전에 이 손가락만하게 작아진 아줌마를 봤는데요, 아줌마. 손가락만한 꼬마는 알프 너였지. 아이고. 안녕히 계세요, 삼촌, 승모. 좀 더 천천히 놀다가 가면 좋았을 텐데. 오늘 밤 배가 뜨기 때문에 안 돼요. 오랜만에 뵈어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알프, 이제 술은 그만 마셔. 손가락만해진 나나 투구를 쓴 생쥐를 봤다는 헛소리도 말고. 아니, 그런 헛것을 봤다는 거야? 그건 너무 허군. 역시 너무 많이 마시는 거야. 앞으로는 술은 끊도록 할게요.
하지만 호승모는 손가락만하게 보였을 때가 아주 귀여워 보였습니다. 그럼 삼촌 승모 몸 조심하렴. 알겠다. 안녕히 계세요. 날아다니는 러브레터. 아니, 방금 그 소리는 뭘까? 매잖아. 아니, 우편 배달 비둘기로구나. 아유, 가엾게도 상처를 입었어. 안심해, 몽실아. 내가 집에 데려다가 치료를 해줄 테니까 말이야. 자, 이젠 괜찮을 거야. 빨리 가야 한다. 놀랄 것도 없어. 항상 있는 일이니까. 덕분에 너랑 얘기도 할 수 있게 됐고 아주 잘 됐어. 네? 우리랑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럼. 내 이름은 쿠쿠구.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안으로 도로록 마을까지 가야만 해요. 도로록 마을? 숲 건너편의 마을이잖니. 이 몸으로 도와줄 수도 없고. 그런데 왜 오늘 안으로만 가야 하는 거지? 사실은 제 주인님 리제트 양의 남자친구는 양치기인데 여름 동안은 양들을 이끌고 산에 들어가 돌아오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두 사람의 편지를 전해주었어요. 오늘이 그 편지가 도착하기로 되어 있는 날이에요. 만약 남자친구한테 편지를 받지 못하면 리제트 양은 너무 슬퍼서 병에 걸릴지도 몰라요. 낭만적이야. 그렇담. 빨리 어떻게든 해야겠구나. 좋아, 내가 해결을 해줄게. 예예, 몽실아, 너밖에 없어요. 비둘기 쿠쿠를 도로록 마을까지 데려다주고 와, 알겠지? 너무 멀어서 싫어요. 이건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이야. 몽실아, 넌 왜 우리한테 네 실력을 안 보여줘? 방금 전에도 매한테서 쿠쿠를 구했잖아. 일이 잘 되면 사람들이 널 영화에 출연시켜줄지도 몰라. 안 할래요. 아, 그래, 좋아요, 좋아. 네 부탁을 안 들어주는 대신 널 쫓을 테야. 너도 떠돌이 개들의 생활을 잘 알고 있겠지? 역시 가기로 결심을 한 거니? 넌 이해가 빠르니까 넌 역시 훌륭한 개야. 조금 흔들려도 참아라, 쿠쿠. 도로록 마을로 출발! 부부거려, 징징아. 달려, 몽실아. 애들은 밀치고 달려. 어떻게 된 거야? 몽실이가 뭘 잘못 먹었나 봐. 몽실아, 넌 너무 운동 부족인 것 같구나. 자, 빨리 가자. 서두르지 않으면 오늘 안에 못 가요. 호호아줌마, 호호아줌마. 어머나, 유리로구나. 어디 가세요, 호호아줌마? 도로록 마을까지 상처 입은 비둘기를 데려다 주러 가는 길이야. 제가 한번 볼게요. 조금 낫긴 했어도 괜찮을지 모르겠다. 잠깐 기다리세요. 아까는 그래도 정신을 차렸는데. 자,
이걸 먹어. 와. 이제 괜찮아요. 곧 나올 거예요. 안녕. 고맙다, 요리야. 자, 몽실아. 몽실아, 너도 참 토끼가 무섭니? 도실도실한 게 맛있게 생겼구만. 배가 고팠는데 멋진 점심값을 발견했어. 난 운이 좋아. 잘 만났다. 늑대 킹조, 널 기다리고 있었어. 나는 호화 아줌마 집의 게으름뱅이 개 몽실이가 아니냐. 바보 같은 소리 말아라. 난 개가 아니야. 개가 아니라고? 그럼 대체 뭐지? 늑대 귀신이다. 늑대 귀신? 그렇다. 늑대는 모조리 잡아서 먹어치우는 늑대 귀신이야. 아직 내 전설도 모르고 있느냐. 그런데 왜 그렇게 덜덜 떨고 있는 거지? 난 언제나 늑대나 보면은 너무 기뻐서 떨린다고. 그 입에 문 바구니는 뭐지? 이건 말이야. 조미료 상자야. 너 같은 늙은 늑대는 즐기고 맛이 없으니까 버터랑 후추 조미료를 잔뜩 쳐서 맛있게 요리를 해 먹거든. 늑대가 컵을 먹었어. 이때 덤비는 거야, 몽실아. 방금 전에도 늑대 한 마리를 통째로 삼겼더니 내가 이렇게 배가 불렀다. 하지만 너 같은 마른 늑대 한 마리쯤은 디저트로 또 먹을 수가 있어. 늑대 꼴 좋다. 리제트 양. 어머? 리제트 양이죠? 네, 아주머니는 누구시죠? 나는 당신의 비둘기 쿠쿠를 여기까지 데려다 주러 온 숲속 저편에 사는 호호 아줌마예요. 자, 이걸 열어봐요. 어? 쿠쿠야! 요리 덕분에 다 나았나 봐. 고마워요, 호호 아줌마. 그런데 어떻게 쿠쿠가 여기 사는지 아셨어요? 난 아가씨 애인 얘기까지 모두 다 알고 있어요. 네? 아줌마는 숲 저편 마을에서 왔다고 했죠? 그래요. 역시 아줌마는 마법사가 틀림없어요. 글쎄. 핫산의 세양주 입사파스. 집안 청소를 하면 아주 마음까지 상쾌해지는 것 같아. 온 세상 먼지까지 모두 털어내고 싶다니까. 아유, 몽실아, 넌 계속 잠만 자지 말고 밖에 나가서 산책이라도 좀 하렴. 나도 청소가 끝나면 산책이나 나갈까? 저쪽에도 말썽꾼이 있군. 나비야, 너도 나가. 자, 빨리빨리. 청소하는데 방해가 돼. 야옹! 아휴, 호호 아저씨는 항상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자세로 누우니까 떨어지는 곳도 항상 같단 말이야. 이번엔 떨어진 곳을 꿰맬 때는 깃털을 더 넣어서 꿰매야지. 분명히 여기 어딘가에 깃털 자루를 보관해 뒀는데 어딨지? 저쪽 왼쪽인가? 여기 어딘가에 분명히 파란 자루가 있을 거야. 어떡해. 떨어진다. 떨어져. 여러분들 거기 서라. 살리세요. 살려줘요. 아이, 저건 나비잖아. 못된 녀석 같으니.
맞았군요. 다락방에서 산보하란 얘기는 하지 않았을 텐데. 영영 죽겠지. 불이 잡아봐. 나비야. 아유, 이건 정말 너무해요. 고양이가 쥐를 쫓아다니는 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이라고요. 나쁜 나비 녀석아. 우릴 잡아봐 바보야. 얘들아 안심해, 내가 곧 구해줄게. 와, 안돼, 쏘라 안돼. 자, 이 지를 타고 건너와. 꼬마지들이 아주 제법이야. 나비야, 이제 그만 포기해라. 보내라. 알았지? 이쪽만 똑바로 보면서 걸어오는 거야. 알았어. 아래를 안 보면 무섭지 않을 거야. 먼저 건너갈게. 잘 봐. 미야, 이 차례야. 내랑 똑같이 건너오면 된다. 좋아. 쥐,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아주 재밌겠는걸. 나도 한번 해볼까? 이까짓까? 자, 이번엔 내 차례다.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힘을 내요! 힘을 내! 이번엔 이쪽으로 올라왔어. 미안하다. 별 말씀을요? 여기까지 와버려. 멍멍한 나비야. 나비야. 이 건방진 녀석들. 훌륭한 교육을 받은 현명한 고양이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쥐새끼 몇 마리 잡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와우, 고양이 살려. 겨우 멈췄네. 아니, 저건 베개에 넣을 새 깃털 자루잖아. 마침 잘 됐는걸. 오, 아줌마, 더 놀다 가세요. 안 돼요. 방금 바쁜 일이 생겼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했잖아. 갑자기 놓지 마. 착지 성공. 멋져요, 멋져. 정말 우용해요. 나도 쿠션만 있으면 저 정도는 할 수 있다고. 그래? 그럼 어디 한번 해봐. 좋아, 내가 해내는 걸 보라고. 좀 비켜주겠어? 자, 해보라고. 야! 야! 잘 보라고! 없다! 좀 불쌍한 걸. 괘씸한 생쥐 녀석들 정말로 화났다고. 야우! 이 녀석들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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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해. 너무. 아, 재밌게 끝난 걸. 그래. 어머. 아니, 얘들아, 벌써 집에 가는 거니? 아유, 이거 곤란하네. 불쌍한 내 신세. 영.
이제 일을 시작해 볼까? 어쭈. 발이 안 닿네. 터져버렸잖아. 고마워, 나비야. 넌 호호 아저씨의 쿠션보다 더 푹신푹신해. 네?